당신도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 거야? 난 뭐 그런 걸 먼저 말할 정도로 배포가 큰 놈이 아니라서. 와이프 몰래 자기 제자나 바람피우면서 배포가 크지 않다? 신문, 잡지, 방송에 얼굴까지 다 알려진 사람이 그렇게 뻔뻔스러운 짓을 벌이면서도 배포가 크지 않다? 됐어, 그만해. 왜? 마음 아파? 창피해? 찔리니? 그만하겠지! 내 행동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겠어. 그동안 나도 당신한테 미안하단 말 수없이 많이 했고, 그거면 된거 아니야? 그래서? 그래서 이젠 당당해? 내 언니랑 동거하면서도 떳떳하니? 지금 어디 있습니까? 일반 병실 603호에 있어요. 날 비난할 자격 없어, 당신. 난 그동안 당신한테 한 아빠로서 충분히, 훌륭한 남편으로서 충분히 내 역할 다 했어. 하나한테 아빠 만들어주는 게 당신 소원이었잖아. 내 자식도 아닌데 아빠 노릇하기 쉬웠는 줄 알아? 나한테 잘했다고 생색내지 마. 우린 거래였고 난 한 아빠 노릇으로 급이 충분히 다 갚았다고 생각하니까. 놔! 여자분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? 뭐야 당신? 텔레비전에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? 진정하시죠. 그만 가세요. 저희들 일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가주시죠. 저 웃긴 자식, 지가 뭔데 남의 일에 나서? 우리 집 명의만 다시 돌려놔줘. 나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아버지에게 탈근해드리고 싶어. 남의 돈 떼어먹은 사람이라는 오명, 아버지가 그런 오명 쓰고 사시게 할 수 없어. 좋아, 명의 변경해줄게. 대신 조건이 있어. 나랑 방송 인터뷰 하나 하지? 뭐? 아마 나도 좀 껄끄럽긴 한데 지난번에 봤던 그 기자가 하도 애원을 해서 말이야. 나보고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라고? 쇼윈도 부부로? 맞아, 쇼윈도 부부. 당신은 당연히 싫겠지만 집 다시 찾으려면 아마 하는 게 좋을 거야.